안녕하세요.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. 저번 시간에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떡상을 했거든요. 이것이 새 일출의 효과인가? 네, 새 일출의 덕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. 제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네. 더 열심히 하는 인프피 라디오 씨가 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제 베토벤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그 친구가 이제 베토벤의 엘리제르 위아래를 저에게 직접 피아노를 쳐서 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선물해준 고마운 친구인데요.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한테 정말 마음에 빚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았었네요. 저는 정작 그 친구에게 생일 선물 하나도 챙겨주지 못했는데 너무 미안하네요.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 영상의 제목과도 같이 그 유한진 시인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를 선물해 주었어요. 제가 그 시를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질환지교 그거를 꿈꾸며라는 시 전체의 시를 전체적인 그 시의 내용을 써가지고 저에게 편지로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편지가 그냥 뭐 이렇게 그 글씨를 써서 준 게 아니라 정말 액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예쁘게 글을 써가지고요. 코팅을 해가지고 줬던 저에게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갖고 너무 좋죠. 질환지교. 예. 난자가 아마 그 난초의 난자라고 알고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난초 같은 그런 교우, 친구와의 우정을 꿈꾸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시를 선물해 주었는데요. 그 시의 이제 첫 행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이렇게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친구를 찾으러 가고 찾아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아무 일 없어도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나한테 뭐 김치 그 냄새가 나더라도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그 시가 이렇게 줄줄 이렇게 펼쳐지는데요. 저도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 시에 어떤 깊이 이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. 그냥 얘가 이런 시를 줬구나.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이런 시도 있었구나.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 선물에 약한 인프피거든요. 그런 거를 다 기억합니다. 예, 제가 또 그 소중한 기억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코팅을 해갖고 줬는데 이제 한동안 저도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두고 봤던 것 같아요. 색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마치 액자처럼 액자에 그 끼울 수 있을 정도의 그 퀄리티로 시를 예쁘게 적어주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미에 시의 말미에 이제 나도 뭐 이렇게 너와 이렇게 질환지교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마 썼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해줬겠죠.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정말 물과 물고기 같이. 물론 이제 그 친구하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. 학교가 달라지면서 연락이 끊겨졌는데 그렇지만 항상 잊지 않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베토벤 생각도 하면서 갑자기 이 시를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나면서 그 친구가 정말 소중한 친구였는데 여러분 저 뒤늦은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. 그리고 그때 선물을 하나라도 줬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생일 선물로 곰돌이 인형을 줬었어요. 큰 곰돌이 인형 있죠. 근데 정말 그것도 우연한 기회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큰 그 곰돌이 인형이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선물의 집이라고 했거든요. 요즘에는 뭐 아트박스 이런 데죠. 아트박스 뭐 이런 데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.
그러니까 저희 때는 선물을 할 수 있는 그 문방구 같은 잡화점을 파는 데가 이름이 선물의 집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의 집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큰 인형이 있는 거예요, 곰인형이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지나간 소리로 저거 생일 선물로 받으면 진짜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. 근데 또 그거를 또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, 걔가. 지금 생각 너무 미안하네요. 너무 많이 받았죠, 제가.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. 이 갚을 수 없는 이런 마음.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.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. 그래서 이제 그 곰인형을 또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, 이 친구가. 그래서 전 너무 좋았죠. 그 뭐랄까 정말 큰 인형이었기 때문에 꼭 껴안고 집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한동안 저의 그 잠자는 인형이 되어줬었죠.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친구의 얘기는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요. 사생활을 팔아서 인기 끌려는 EVP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각하니까 이제 후회가 되고 또 이제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 친구한테 이제 만약에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듣는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때 그 청소년기 때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성인이 됐어도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평생 기억할 친구죠. 네. 그 친구는 저를 잊었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억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 너무 고마웠다고. 너의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정말 와닿았다고. 나의 감수성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준 친구였다고 그렇게 고마운 친구라고 전해주고 싶네요. 아무튼 그 지란지교를 꿈꾸며 유한진님의 시를 제가 전부를 낭독하고 싶은데 혹시 저작권 때문에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. 그 시의 전문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셔도 되고 뭐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 시는 굉장히 좋습니다. 저가 그때 받았을 때도 좋다고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유현진님의 재란지교를 꿈꾸며 이 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친구에 대한 감사,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제 사심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갑자기 또 눈물이 나가지고요.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유익한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